자, 이성욱 차장님은 오늘 실적주로 변신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뭐 로봇 변신 이런 것처럼 뭐 실적주로 어떻게 변했는지 어떤 섹터 어떤 업종이 이제는 실적주로 봐야 되는 탈바꿈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공개를 해주실까요? 네, 바로 이제 방산주다. 방산주요. 네, 앞서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로봇 그리고 뭐 AI. 뭐 아직은 이제 실적주 뭐라기보다도 이제 가치주로서 좀 평가를 많이 받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도 불과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했을 때는 이 뭐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뭐 북한에서의 어떤 미사일 도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을 때 주가가 크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요새는 이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도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존재하고 또 화해 무드가 됐을 때 변동성은 극히 이제 옛날보다는 상관계에서 많이 낮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네. 오히려 지금 그 수주나 또 이제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더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뭐 그전에 어떤 테마주에서 실적주로 거의 뭐 100% 바뀌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안보실 주제로 이 제2차 방산수출 전략 평가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원래 이 회의가 1차 때는 올해 좀 4월이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방산 업종에 대한 비유나 앞으로 갓 비유나 앞으로의 그냥 전망 등을 좀 얘기했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어떤 수출 전략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전에는 이 정부 중심의 어떤 이 산업 쪽에 좀 그 결정 좀 됐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략 때 얘기한 부분은 정부 그리고 군 그리고 기업 이 3박자가 같이 어떤 이 전략과 이런 그 향후에 로드맵을 짜면서 뭐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략을 짜겠다라는 그 방침이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9월에 폴란드에서 국제 방산 정시회도 열리는 걸 봤을 때 여기서도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이 방산주에 대한 이 관심은 좀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어제 또 회의에서는 이 국가별로 우리나라 그전에는 이 어떤 국가별로의 수주나 이런 부분에서 단순 계산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와 거래하는 국가들이 요구하는 이 무기체계로 만들면서 수출 전략을 짜겠다고 밝히면서 이 방산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나의 산업으로 지금 바뀌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방산주들 역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전에는 뭔가 이벤트나 이슈가 있을 때만 올라가는 종목이었는데, 업종이었는데 이제는 실적이 뒷받침해 주는 종목으로 탈바꿈하면서 우리가 투자하는데 조금 더 조금 더 수월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관련된 종목들을 몇 개 체크해 볼까요? 방산주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첫 번째 이제 현대롯데. 네. 말씀을 드리고 우선 6월 중순에 최고가를 찍으면서 지금은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시기인 현재 모습인데요. 근데 우선 그 주가가 좀 차이시령 뭐 시장 영향도 있으면서 지금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뷰나 그리고 이 현대로템이 차지하는 이 방산 쪽에서의 영향력을 본다고 했을 때는 뭐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떤 그 일반적인 방산보다도 레일 솔루션 그리고 에코플랜트 쪽에서의 이 본업에 대한 가치 부분이 2019년까지는 좀 불안한 부분을 좀 보여주었지만 2020년 이후에는 어떤 저가 수주를 해결하고 이 고가에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로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 쪽으로의 사업 방향을 바꾸면서 본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우상향 추세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역시 뭐 방산 쪽에서는 역시 뭐 폴란드 쪽과의 이 K2 전차에 대한 수주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연말부터는 본격적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작년까지는 좋았지만 올해 상반기 때는 이런 모멘텀이 좀 적었던 관계로 좀 갔었는데 이 폴란드와의 어떤 K2 전차 뭐 나머지 잔여 물량 쪽에서의 수주나 이런 부분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역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업이익은 2,100억 이상은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뭐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40% 이상은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뭐 증권사 같은 경우도 현대로템의 목표 주가 45,000원까지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 여러 가지 또 수주 이야기와 방산 쪽으로의
대장주로 이제는 뭔가 자리 잡았죠.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한 종목 더 체크해볼까요? 바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어떤 다른 방산주들에 대비해서는 어떤 실적에 대한 2분기 실적에는 우려감이 좀 있긴 하지만 뭐 근데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 지상 방산 부분에 대한 수출에 대한 스케줄이나 여러 가지 변동 때문에 우선 잡혀야 되는 영업이익이 후에 잡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네.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분기보다도 올해 4분기 이후의 실적에 대해서 증권사는 높게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뭐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저는 충분히 주가에 이미 선 반영이 됐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구간에서도 역시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역시 뭐 K2 뭐 이 천공이죠. 이 천무죠. 이렇게 천무 같은 경우에도 이 4분기 때 폴란드 쪽에서의 본격적인 수주가 다시 한번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서서 뭐 현대로테,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폴란드 쪽에서의 뭐 수주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폴란드를 시작으로 지금 다른 동유럽 쪽에서의 파급력이 굉장히 클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두 번째 추천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목, 방산주 중에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현대 로템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뭐 전체적인 추세, 변동성은 어느 정도 있지만 최근의 추세, 길게 봤을 때 추세는 어쨌든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방산주들 계속해서 주목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적주로 변신한 이 방산주와 관련된 키워드 저희가 이상엽 이사님께도 공유를 해드렸는데 이사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이 종목 빠지면 서럽죠. 네, 한국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요?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9월 달에 그 폴란드 이제, MSPO, 이제 국방 정시회도 있는데, 10월에는 국내에서도 이제 아덱스 2023이라고 해서 한국항공우주엔 이제 방위산업 전시회가 있어서 참, 네, 4분기, 하반기에 특히나 여러 전시회 통해서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도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한국항공우주는 이제 폴란드를 빼놓을 수 없죠. 그래서 작년에 폴란드향 48대 FA-50 경공기 이제 수출을 했는데 현지 시간으로 이틀 전에 네. 이제 폴란드의 기지 사무소를 개소했더라고요. 이제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전진 기지로 삼아서 이제 유럽 내 노후 전투기 교체를 비롯해서 또 이제 잠재적인 그 수출국의 이제 우수성 경쟁력을 알린. 고자 한다면은 또 이제 중요한 또 포인트가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한국항공우주와 또 이제 로키드 마틴이랑 함께 이제 미국 고등 훈련기 시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이제 노리려고 하는데 네. 이와 관련된 또 회의 또 이제 회의가 며칠 전 그러니까 화요일 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진출을 첫 준비로 국회의원 이관에서 관련 세미나가 있었는데 로키드 마틴 미국 내 사업 담당 이사가 또 발표하기를 하기도 했어서 이것도 참 내년에 일단 뭐 방산주로 놓고 보면은 올해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겠지만 이게 수출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또 내년 모멘텀인데 그래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나 한국항공우주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실적이 더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좀 하반기에 3분기 또 4분기에 뭐 900억 원대, 4분기에는 이제 영업이익이 1000억 원대도 좀 전망이 되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이제 폴란드향 그 48대 중에서 12대 인도하는데 그 매출이 한 8000억 원이 하반기에 잡힐 거고요. 또 1분기에 실적이 반영되지 않았던 매출도 플러스 알파가 될 거고 또 한 가지는 또 11월까지 또 태국의 고등훈련기 두 대도 납품 예정이기 때문에 이 한 3, 4개의 내용만 들어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지겠구나. 그래도 지금 흐름을 놓고 보시면은 52,000원 아래에서는 좀 중요한 가격이 될 수 있어서 52,000원 아래에서는 또 괜찮은 가격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